보글보글 딱 보기에도 잘 끓었네. 아주 잘 끓었다. 라면 속에 몸을 맡긴 소시지와 고기, 김치까지 한 대 어우러져 맛을 더하니 그 맛 정말 기대돼요. 이것도 냄비 뚜껑에 덜어서 먹으면 빨리 식어서 좋습니다. 뜨겁지 않게 한 입에. 저 소리. 본인이 끓인 라면 맛 어때요? 김치 부대 캠핑 라면 최고예요. 제가 라면을 원래 좋아하는데요, 오늘 진짜 최고예요. 최고. 완전 최고. 우리 언니의 김치 부대 캠핑 라면 최고. 김치 부대 캠핑 라면만 최고겠는가? 캠핑의 계절 바깥 공기 마시며 먹는 라면. 다른 재료 없이 라면만 넣고 끓여도 맛있고, 콩나물 팍팍 넣어 끓여 먹어도 맛있단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들어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은 남이 먹는 라면이라고 했던가. 드런드런 모여 앉아 먹는 모습을 보니 아우 부러워. 아우. 라면 고문이죠. 오랜만에 캠핑 나와서 이제 가족이랑 같이 먹으니까 예, 맛있네요. 한 그릇의 행복 라면. 이제는 라면 공화국답게 색다른 모습으로의 변신 또한 화제인데, 자 주목하시라. 수십 년간 먹어온 라면의 색다른 변신. 라면이 요리라면 어떤 모습일까 했더니, 아니 보고 있는 내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것, 이게 정말 라면? 짬뽕 같은데요? 시칠리 토마토 라면이랑 같은데요? 아니 무슨 라면 앞에 붙은 단어가 시칠리 토마토. 뭐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라면이에요? 보기엔 스파게티 같은데. 이 음식을 정말 라면이라 불러도 될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고, 그 맛은 또 궁금해지네. 여기 맛이 어때요? 정말 라면 맞아요? 예?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라면이랑 좀 다르게 요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고급스럽다고 해야 되나, 라면치고는. 요상한 라면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주방 습격. 이곳이 바로 고급스러운 라면이 탄생하는 곳. 각종 해산물 넣고 달달달 볶다가 면을 꺼내는데 이 면 또한 다르다. 저희는 뭐 기름에 튀긴 우탕면보다는 그 건강을 생각해서 생면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기름에 튀기지 않아 칼로리는 낮지만 쫄깃쫄깃한 그 맛은 그대로 살린 생면. 게다가 시원하면서도 구수한 사골 육수에 각종 해산물을 더하니 맛이 좋은 건 물론이요, 건강에도 좋은 라면 되겠습니다. 신선한 해산물 골라 먹는 재미에 한번 반하고, 사골 육수 만난 생면에 또 한번 반하는 해산물 라면. 차원이 다른 매력 덩어리. 이런 날씨에 진짜 좋겠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라면과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재료도 등장. 라면 위에 다소곳이 둥짓은 이것이 바로 크림치즈. 그리고 이건 정말 라면이 아닐 거라 생각하세요? 날치알과 연어가 올라간 이건 역시 라면. 연어와 채소와 생면의 만남이다. 라면의 신세계 발견이요. 서양의 면 요리를 공부한 주방장의 솜씨가 고스란히 담긴 라면. 이곳에선 더 이상 분식이 아니다, 요리예요. 서민의 음식으로 시혜성처럼 등장해 변신의 변신을 거듭하고 있는 대한민국 라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먹었을 때 제일 생각나는 게 라면인데. 저의 인생과 같다 보고 한 세기 동안 우리의 친구로 자리 잡은 라면. 라면의 매력은 지금도 진화 중인데, 아우 군침 돈다 군침 돌아. 여기 라면 하나 추가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간다. 가는 곳마다 고생길. 호랑과 역경의 아이콘 곰피디가 떴다. 요절복통 좌충우돌 곰피디가 만난 특별한 오늘, 지금 출발합니다. 아, 도저히 못 참겠다. 더위를 피해 떠나고 싶지만 멀리 가긴 부담스럽다면 도심 속의 오아시스 한강이 기다리고 있다. 오, 스케일의 압박 내뿜는 육중한 몸매 우리 곰피디가 맞는데, 아니, 야, 누구세요? 얼른 곰피디만큼이나, 아니 나이 때문에 키 몸무게 모든 것이 곰피디보다 한 수위라는 동생 곰피디가 의기투합.
지금부터 우리 곰피디와